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08쪽이죠. 8장 일치 화법 중에서 자, 먼저 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자, 1번. 주어와 수로 동사의 일치 중에서 먼저 동그라미 1번. 주어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단수 취급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 안에 있는 기본 문을 보죠. Toast and jam is my favorite breakfast. 자, favorit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는. 자, 이런 뜻이니까. toast and jam is. 잼을 바른 토스트는 뭐뭐이다. my favorite breakfa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toast and jam은 end로 연결되어 있지만, toast와 j 잼.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잼을 바른 토스트.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단위로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수동사인 이지가 온 것입니다. 브래든 버터가 때에 따라서 빵과 버터 이런 뜻이 아니라 버터 바른 빵, 자 이런 뜻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자스터에 나오는 예문들을 먹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자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떠은 우둔한 멍청한 이런 뜻도 있고. 칼날 등이 무딘, 혹은 지루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직역을 해보죠. All work and no play. 자 공부만 시키고 전혀 놀리지 않는 것은 makes Jack a dull boy. 잭을 우둔한 아이로 만든다. 자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여기 잭은 일반적인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만 시키고 놀리지 않으면 아이는 바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서양 격언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all work and no play는 and로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단일 개념으로 단수치구 하기 때문에 3인칭 단수로 해서 make의 의미에 s가 붙은 make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습서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able businessman and professor is coming here tomorrow. 자, 같이 살펴보죠. The able businessman and professor. 자, 유능한 사업가이자 교수인 사람이 is coming here tomorrow. 내일 여기에 온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t able businessman and professor. 자, 앞에 관사가 하나뿐이니까 유능한 사업가이자 교수.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동일인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말하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수동사인 is가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어가 n d 로 결합되어 있지만 단수 취급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복수용의 금액, 거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함께 보시죠. 20 r is a reasonable price. 리너블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리 b 너블하면 가격 등이 합당한 자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20달러는 합당한 가격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20 d o l l a 자, 형태는 수사인 20, 그다음에 복수 명사 dollars. 자,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지만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단수 동사인 is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에서 20 d o l l a 처럼 금액을 나타내는 말은 복수형이라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설명 예문이 나와요. 자, 껴보시죠. Five miles is a suitable distance for me to jog. 자, suitabl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suitable은 적당한, 적절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jo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러 번 나온 단어입니다. 조깅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Five miles is, 5마일은 뭐뭐이다. A suitable distance. 적당한 거리이다 이런 얘기죠. f o r m e to j o g 내가 조깅하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 보면 5마일은 내가 조깅하기에 적당한 거리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5 miles, 자 역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을 하니까 단수 동선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지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5 miles처럼 거리를 나타내는 말은 복수형이라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수예의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0 years is too long a time to wait. 10 years is 1년은 뭐뭐이다. Too long a time. 너무 긴 세월이다. 이런 얘기죠. To wait. 기다리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10년은 기다리기에 너무 긴 세월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0 years 자, 역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을 하니까 단수 동사인 is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10 years처럼 시간을 나타낸 말은 복수형이라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면 금액이나 거리, 시간을 나타낸 말이 자 비록 형태가 복수형이라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서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본념은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Every boy and girl is taught to read and write. 자 teach는 가르치다 이런 뜻이니까 수동형인 be taught는 자, 무슨 뜻이겠어요? 그 반대로 배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을 해봅니다. 모든 소년과 소녀는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배운다. 다시 말해 읽기와 쓰기를 배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every boy and girl처럼 every each, no, 자 이런 것들이 수식어로 쓰이면 뒤에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단수형 동사인 is가 온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설명 예문에는 each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Each of the boys has his own laptop. 자, 랩탑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랩탑은 laptop 랩탑 computer, 즉 휴대용 컴퓨터, 즉 노트북을 의미하니까 그 소년들 각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대명사 이치는 단수 취급을 하죠. 따라서 뒤에 of the boys란 말이 있어도 단수형 동사인 has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his own laptop. 자, 이런 식으로 his로 받은 것이죠. 자,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잘 나오니까요. 자,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Every one of those young men and women has their own dreams. Every one of those young men and women. 그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는 has their own dreams. 그들 자신의 꿈을 갖고 있다. Everyone을 소유격으로 받을 때, Everyone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his or her 이런 형태로 받아야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they are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Either you or he has to stay here after 6 o'clock. 자, Either A or B가 나오는데요.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Either you or he, 너나 그 사람 중한 사람은 has to stay here,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After 6 o'clock, 6시 이후에 이런 얘기죠. 자, 정리 해보면 너나 그 사람 중한 사람은 6시 이후에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의 either A or B는 A가 아니라 B에 동사를 일치시킵니다. 자 따라서 B에 해당하는 he 일치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해지가 된 것입니다. 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neither가 나오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Neither I nor my wife likes coffee. 자 방금 여러분이 봤던 예문은 자습사 예문이에요. 자,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어느 쪽도 아닌. 자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나도 내 아내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A도 B도 어느 쪽도 아닌. 자 이런 뜻을 가진 neither A nor B도 either A or B처럼 B의 동사를 지치시킵니다자 따라서 B에 해당하는 my wife의 동사를 일치시키니까. 3인칭 단수 형태로 현재니까 like의 어미에뭘 붙여요? s를 붙여서 like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동그라미 5번에 나오는 기본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as well as b 구문을 보죠. he as well as you is safe a as well as b는 b 뿐만 아니라 a도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a에 중점을 둔 표현이 되겠어요. 자, 해석을 해보죠. 너뿐만 아니라 그도 안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B뿐만 아니라 A도. 자, 이런 뜻을 가지는 A as well as B는 A를 강조한 표현이니까 당연히 A의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에 해당하는 희의 동사를 일치시켜 동사는 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앞에 이더하고 니더와 다르죠?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Not only able also B 구문을 보겠습니다. Not only you but also he is safe. Not only you but he is safe. 자, not only able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너뿐만 아니라 그도 안전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not only able also B에서 뭐 다음에 also는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Not only able also be, 혹은 not only able be.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것은 버디아가 강조되는 표현으로 B의 동사를 일치시킵니다. 자 따라서 B에 해당되는 H의 일치를 시켜 단수 동사인 is가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죠. Not only able also be. 자이 구문은 방금 나왔던 as well as를 이용해서 구문을 바꾸면 자 A B의 순서가 바뀌어서 b as well as A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을 a s b e l well e a s 구문으로 바꾼다면, he as-belease-you well is saf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a as-belease-b well 구조에서 동사는 a에 맞추니까, he에 맞추어서 is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앞에서 either a or b, 뭐, neither a nor b, 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자, 이것을 하나로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세요. 자, either A or B 하면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고요.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어느 쪽도 아닌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런 뜻인데 같은 말로 B as well as A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방금 정리한 것들은 모두 마지막에 해석되는 B의 동사를 이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6번. it is that 강조 구문에서 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It was the drought that was the cause of the bad harvest. 자, drought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drought는 가뭄이라는 뜻이고 harvest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harvest는 수확 이런 뜻이니까 bad harvest는 흉작을 말합니다. It was the drought. 그것은 그 가뭄이었다. 자, 뭐가요? that was the cause of the bad harvest. 흉작의 원인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흉작의 원인은 다름아닌 바로 그 가뭄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일일 때 강조 구문에서는 dead 앞에 나오는 말, 즉 강조되는 말에 동사를 일치시킵니다. 따라서 dead 앞에 나오는 말, 즉 강조되는 말인 drought에 일치시켜 동사는 단수인 w a s 가된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기본 예문에 동그라미 7번을 보겠습니다. t h t h of the Earth's surface is water. 자, 이번에는 분수나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ree forces. 이 말은 three quarters. 이 말과 뜻이 같죠? 4분의 3을 말합니다. Surfac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urface는 표면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분수나 부분을 나타내는 말. 즉, most, have, part. 자,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말에 동사를 일치시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surface에 동사를 일치시켜야 하니까, 자, surface가 단수죠? 그러니까 단수형, 이즈가된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라 latte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라 o t t e n 은 썩은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 그 사과들의 3분의 2가 썩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two-thirds, 즉, 3분의 2 역시 분수니까, 뒤에 나오는 말의 동사를 일치시켜야겠죠? 자, 따라서 뒤에 오는 말이 apples. 자, 이런 식으로 복수니까, 복수동사인 R로 아 받은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서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죠. Most of his story is true.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실이다.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most 같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분수와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말의 동사를 일치시켜야겠죠? 자, 따라서 스토리가 단수니까 most는 단수동사인 is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8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집합명사와 군집명사의 수의 일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예문입니다. My family is large in comparison with yours. in comparison with의 밑줄 쳐 보세요. in comparison with 뭐뭐 하면 뭐뭐와 비교해 보면 뭐뭐에 비하면 이런 뜻이죠. 자, 해석을 해 보면 my family is large.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in comparison with yours. yours는 your family를 의미하는 소유대명사죠. 너의 가족에 비교해 보면 즉 나의 가족은 너의 가족에 비해 대가족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family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집합명사죠. 따라서 보통 명사처럼 지급되어서 가족이 하나일 때는 단수형으로 단수 지급하고 둘 이상일 때는 복수형으로 복수 지급하죠. 여기서는 단수형 my family니까 동사는 단수형 동사 is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 예문을 보시죠. All my family are fond of classical music. Are fond of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fond of는 뭐뭐를 좋아다 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lassical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classical하면 고전의 혹은 고전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all my family 나의 가족 모두는 are fond of 뭐뭐를 좋아한다.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 자 정리해보면 를 나의 가족 모두는 고전 음악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 클래식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All my family family는 나의 가족 모두, 즉, my family의 구성원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해,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 누이 동생 등등 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고전 음악을 다 좋아한다는 의미로 군집 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12장 명사와 간사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군집 명사는 형태는 단수라도 복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family가 단수형이라도 복수동사인 R로 받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The police did their best. Do The one's best는 최선을 다하다. 이런 의미니까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p 리 l 역시 항상 단수 형태로 쓰이는 군집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야죠. 따라서 소유격을 대여로 받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어와 수로 동사의 일치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 시제 일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예문을 보기 전에 시제 일치가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시제 일치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시제 일치란 말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복문에서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를 주절의 동사의 시제에 따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절의 동사가 현재에서 과거로 변하면 종속절의 동사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즉, 종속절의 현재는 과거로, 종속절의 과거나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자, 그 다음에 종속절에 쓰인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변합니다. 자, 다시 말해, will은 would로, can은 could로, 메인는 마이트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우선 그럼 잣스 예문을 하나 보죠. I think that he is honest.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되면 다시 말해 think가 h o 트로 바뀌면 종속절의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되죠. 다시 말해 is가 was로 바뀝니다. 자 함께 보시죠. I thought that he was honest. 자, 해석은 thought가 과거니까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을 보죠. 1. I know that he was injured. I know that he has been injured. 자, injured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injured 하면 형용사로 부상한, 다친, 상처 입은 이런 뜻입니다. 자, 다치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의 타동사인 injure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겠어요. 자, 해석을 해보죠. I know that. 나는 데디아를 알고 있다. He was 혹은 he has been injured. 그가 다쳤다는 것을. 정리해보면 나는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되면 다시 말해 n o 가 n e w 가 되면 종속절의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was나 has been은 had been으로 됩니다. 자, 바꿔 보죠. 자, 해석은 나는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잡서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hope that you will succeed.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되면, 다시 말해, hope가 hoped가 되면, 조동사의 will은 would가 됩니다. 자, 보시죠. I hoped that you would succeed. 자, 해석은,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told me that I must finish it by noon. He told me that. 그는 내게 데디 a d 이야 라고 말했다. I must finish it by noon. 내가 그것을 정오까지 끝내야 한다고. 정리하면 그는 내가 그것을 정오까지 끝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must의 경우는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must를 그대로 써 줘야 합니다. 굳이 과거형을 쓰고 싶으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have to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had to 동사 원형 형태를 쓰면 되죠. 즉 He told me that I had to finish it by noo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에서는 시제일체 예외들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그라미 A번을 보면 불변의 진리는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예문을 보시죠. He said that the globe is not perfectly round. 자, The Glov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Glove는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서, 즉, The Glove가 되면 지구를 뜻합니다. Glove는 원래 구 혹은 지구본을 뜻하는 뜻으로 사용되죠. 자, 해석을 해보면, He said that. 그는 데디아 라고 말했다. The Glove is not perfectly round. 지구는 완전히 둥근 것은 아니다. 자, 다시 말해, 그는 지구가 완전히 둥근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절의 시제가 set.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인데도 종속절의 시제가 is. 자, 이렇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지구가 완전히 둥근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은 변함없는 하나의 사실, 즉,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진리는 시제 일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현재 시제로 씁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설명 예문을 보죠. They did not know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자, 해석을 해봅니다. They did not know that. 그들은 데디아를 몰랐다. the e a r t h goes a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다시 말해, 그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몰랐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니까 주절이 d i d n o t k n o w 자 이런 식으로 과거라도 종속절은 항상 현재형을 써야 하니까 현재형 동사인 goes가 쓰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B를 보자. He said that he exercises at 6 every morning. 자, exercises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e x e r c i s e 는 자동사로 운동하다. 자, 명사로 쓰이면 운동, 혹은 뭐 연습, 그리고 연습 문제 이런 뜻도 있죠. 자, 해석을 해 봅니다. He said that 그는 때디에라고 말했다. He exercises at 6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한다고. 정리를 해보면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한다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면 주절의 동사가 said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동사는 exercises.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여기서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한다. 자이 말은 지금도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때절를 행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나 관례일 경우에는 시제일치에 관계없이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내문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I a s k the waiter 나는 웨이터에게 물었다. What time the show usually starts? 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 혹은 연극이나 영화의 공연을 뜻하니까 What time the show usually starts? 그 공연이 보통 몇 시에 시작되는지. 정리하면 나는 웨이터에게 그 공연이 보통 몇 시에 시작되는지를 물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도 주절의 동사가 a s t 자, 이런 식으로 과거로 되어 있지만 종속절 what time이야는 start. 이런 식으로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공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제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형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She didn't know that mercury is poisonous. 해석하면 She didn't know that. 그녀는 데디아를 몰랐다. mercury is poisonous. mercury는 soon. 포이즈너스는 유독한, 유해한 이런 뜻이니까 수은이 유독하다는 것을 정리하면 그녀는 수은이 유독하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도 주절의 동사가 didn't know 이런 식으로 과거로 되어 있지만 종속절의 d 디아는 is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mercury is poisonous 수은이 유독하다는 것은 일종의 수은의 화학적 특성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시제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He said that Uranus was discovered in 1781. 자, 유 n 너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 n 너스하면 천왕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iscovered의 동그라미 쳐보면 discover는 타동사로 발견하다. 자, 명사형은 엄의 y를 붙여서 discove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자, 그는 천왕성은 1781년에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자, 이런 얘긴데요. 자,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천왕성이 발견된 것이 말한 시점보다 이전의 일이니까, 데디아를 과거 완료로 나타내야겠지만,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과거 시제로 쓴다. 자, 이것에 따라서, 데디아가 was discovered.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가 된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의 의문을 하나 더 보죠. He said that the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자, 브로크아웃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말 많이 나왔죠. 자, 브레이크아웃하면 전쟁이나 화재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그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말한 시점보다 이전의 일이니까 과거 완료로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2차 세계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니까 시제 일치에 관계없이 항상 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인 브로크가된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D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He said that if he were a bird, he would fly to her. He said that if he was a bird, he would fly to her. 자, 데디아가 가정법의 문장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He said that. 그는 데디아라고 말했다. If he were, 혹은 was a bird, 자기가 새라면, he would fly to her. 그녀에게 날아갈 텐데. 다시 말해, 그는, 만일 자기가 새라면, 그녀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말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 가정법은 시제 일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어떻게 변하던, 상관없이 원래 의 가족 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유의하시고, 자, 이 문장을 직접법으로 고쳐보죠. He said, "If I were 혹은 was a bird, I would fly to he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간접어법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에 나오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played the piano better than you do. 자, 이 문장을 보면 Then, yeah, you do.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여기 do는 play the piano를 받는 대동사니까, 자, 해석해 보면, 자, 그는 현재 네가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피아노를 더잘 쳤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then up은 he played.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인데, Then, y e a 는 you do.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서로 다른 시간이 비교이기 때문에 시제일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현재 네가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과거에 피아노를 더잘 쳤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와 과거의 비교니까 현재는 현재 시제로, 과거는 과거 시제로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이 He played the piano better than you did. 자 이런 식으로 두가 did로 바뀌면 비록 우리 말로는 그는 네가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더 피아노를 잘 쳤다. 자 이런 식이 되지만. 사실은 데니아가 둘다 과거인 같은 시간이 비교가 됩니다. 자, 앞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주절 뒤에 연결될 때 서로 다른 시간의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제일치를 적용시킬 수 없다.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She had more money than you have. 자, 데니아가 you have. 자, 이런 식으로 현재니까 자 해석해 보면, 그녀는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이 경우도 보면 자 then 앞은 had 즉 과거죠. 근데 then 이하는 have 자 이런 식으로 현재니까 다른 시간 즉 현재와 과거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과거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과거로 비교한다면, then, y e 가 you had. 자, 이런 식으로 같은 과거 시제가 되어야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어와 수로동사의 일치, 그 다음에 시제일치를 배웠는데, 시제일체 중에서 시제일체에 따르지 않는 여러가지 예외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